이런 재수 없는 자식. 죄송합니다. 어디 백정아지 놈 주제에 이런 옷이 가당키나 해? 아, 누구에도 이러십니까? 아니 좀 쓰이. 아, 왜 이래? 이게 무슨 동네 아이들한테 옷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 네, 다 봤습니다. 가서 때려줄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때리다니요. 그래봤자 때려. 너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아버지. 누가 너한테 이런 거라 그랬어? 어? 내 너 낳고 너만은 너만은 애미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나리. 그게 그니까 잘못입니까? 자신이 사람처럼 살게 하고 싶은 게 그리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입니까? 갑오개혁 이후 이 땅에선 신분제가 폐지되는 등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어허, 이런 고얀. 미안하게 됐수다. 뭐? 됐수다? 응? 야 이놈아, 어? 어디 감히 양반한테 반말이야 반말이야? 어? 양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천지가 개벽하고 자고 일나면 바뀌는 게 세상이다. 양반하고 쌍놈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어디서 양반 타령이고? 야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왜들 이러십니까? 진정하십시오. 저렇게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는 기고? 내 참 하다하다 백정놈까지 나서는 세상이라니, 어? 아유 말세다 말세야. 아유 죄송합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우면 말리는. 왜 이러십니까? 어땠어 천한 백정놈이 누굴 가르치려고 두노? 니는 주제도 모르나? 양반 성놈 없어진 지 오래라면서. 니는 또 뭐고? 반상차별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백정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참, 내가 재수가 없으려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됐다지만 불가촉 천민 백정에 대한 차별만은 여전했다. 나리. 특히 진주 지역에서는 그 차별이 더욱 심했는데 그 때문인지 백정에 대한 차별의 부당함을 자각하고 바로잡으려는 이들이 어느 곳보다 먼저 생겨나고 있었다. 백정도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한다. 인간은 저울처럼 평등하다. 이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했던 백정.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구한 말, 백정들 중엔 돈을 벌어 자수성가한 이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제보고. 이런 재수 없는 자식. 죄송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면 안 되지. 어디 백정아지 놈 주제에 이런 옷이 가당키나 해? 야. 아, 누구에도 이러십니까? 아니 좀 쓰이. 아, 왜 이래? 아이, 아니, 아, 잠깐. 야, 이놈들. 아. 그만 좀 못해? 백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한 아이. 아이는 백정 이학찬의 아들이었다. 이학찬은 백정이지만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일하는 사람들 시키시지 직접 여기까지 오십니까? 왜요? 주인장은 내가 온 게 싫으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무슨. 아유 근데 나리 존댓말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가 들으면 저만 경을 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시장에서 주인장처럼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요? 존댓말 들으실만 하니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동네 아이들한테 옷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 네, 다 봤습니다. 가서 때려줄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때리다니요. 그래봤자 때려. 그럼 내가 나서겠습니다. 앞장서거라. 널 이리 만든 고얀 놈들을 내 가만둘 수가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정말. 나리가 나서심이 제가... 백종인 게 죄입니까? 백정 자식인 게 이리 억울하게 맞고도 따지지도 못할 죄라도 되냔 말입니다. 가자. 안 됩니다. 전 괜찮습니다. 넌 분하지 않느냐? 괜히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까지 경의칠까 그게 무서울 뿐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백종인 건 부끄러운 것도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당연히 넌 더욱더 어터치 고개 들고 살아도 되고. 하지만 세상은 말로만 평등하다 하지 않습니까? 아, 모두가 평등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모두가 평등한 곳이란 어딜까? 그곳은 바로 교회였다. 그러나 왜 이러십니까? 왜? 아니 선교사님, 아무리 조선 사람이 아니라 해도 이카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우리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 저 백정같이 천한 것들하고 예? 한자리에서 예배를 보라 그러십니까? 백정은 사람 아닙니까? 지수스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평등합니다. 이거 지수스 분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천국 못 가십니다. 백정들하고 같이 가는 천국 따위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저 선교사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이러지 마십시오. 잠깐만! 니년 서바이 소잡아가 돈 많이 쥐다 카디. 아이고야, 이제 막 눈에 비는 게 없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디 감히 백정 주제에 머리에 비녀 들고 봐. 세상이 개가 됐다고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기가! 아, 죄송합니다. 샌네가 주제를 모르고... 용서하십시오. 성교사님! 앞으로 백정들 계속 교회에 부를 끼마. 바로 말씀하소. 그러나 저희가 안 올 테니까요. 뿌리 깊은 백정에 대한 차별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유, 아유. 그렇게, 아니 뭐하러 그런 데 가서? 아니 교회 그만고 앞으로 그런 데 가지 마라. 어차피 가서 좋은 거 보지도 못할 거야. 아니요, 갈 거예요. 가서 교회 밖에서라도 기도할 거예요. 손발이 얼어 터져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백정자식이라고 소름받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빌 거라고요. 아이고.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백정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백정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괜찮으면 좀 들어가서 마시고. 아이, 그런 소리 말어? 어? 백정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는다고. 남의 장소 방해하지 말고 어여 가. 가. 아유, 냄새. 돼지 냄새. 아유. 개 돼지만도 못한 백종놈의 신세라니.
이쯤 이학찬의 가장 큰 걱정은 아들 문제였다.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아니, 우리 아버지 왜 늘 나가지고 이 백정팔자를 대물림 하셨는지 진짜. 아, 그만해. 내 아들이 나한테 한 소리 같으니. 아, 형님은 돈이라도 많이 모아놨지. 아, 형님. 근데 형님 아들은 이번에도 학교 못 들어간디가. 그 한양에서는 그 백종 자식이 외국에서 또 유학도 갔다고 한다던데. 아, 그걸 큰 부자들 얘기고. 한양에 있는 학교도 다 가보고 했는데 백종 자식이랑 번번이 됐잖아. 아, 그럼 그 공립학교 있다이가 요번에 새로 생긴다는데 거긴 어떤데? 지지도 않는데 무슨. 아, 그리고 뭐 거기라고 받아주겠어. 에이, 형님. 그 학교 세우는데 이 돈이 많이 든다 아이가. 애초에 그 돈을 좀 보태면은 혹시 아나? 돈 많은 백정 이학찬은 아들을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는데. 벌써 두 달째죠. 교회엔 여전히 신도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내가 give up 했습니다. 이제 백정들 교회 못 들어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군요.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들 거기를 좋아하는데 왜 백정을 미워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나리! 나리! 그러니까 학교에 추천서를 써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들놈 학교 보내는 게 저희 식구 소원입니다. 나도 나를 써주겠습니다. 학교 가는 거 참 훌륭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후 이학찬은 새로 짓고 있는 학교의 교장을 찾아간다. 그래, 학교 짓는 걸 돕고 싶다. 예,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미천한 힘이나 보태고 싶습니다. 대신에 저희 아들놈 입학만 좀. 저 이건 강상호 나리와 교회 선교사님이 써주신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땅문서입니다. 전에가 백종 노릇하면서 돈 좀 모았다고 하더니만 헛소문만은 아니었나 보네. 뭐 나 혼자서 된다 안 된다 하기 힘들겠지만 전에가 학교 세우는데 이만한 돈을 기부했는데 아주 어렵게 하겠는가?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죽어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번번이 거절당하던 아들의 학교 입학.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생각에 이학찬은 희망에 부풀었다. 학교에 가려면 옷도 신발도 깨끗해야지. 암. 누가 봐도 백종 자식처럼 안 보이게. 그게 정말이에요? 아버지, 저 정말 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 녀석이 속구만 살았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넌 이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이 나 해. 아이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어허, 뭐 그 정도 가지고 갑오개혁으로 세상이 뒤집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앞으로 백정도 사람같이 살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래봤자 민정에도 백정은 도안이라는 빨간 도장이 떡하니 찍히는 판인데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그 도장부터 없앨 테니 걱정 마요. 어머니도 빈형 꽂고 교회 갈 수 있게 만들 테니까. 어이구, 큰 소리는. 그래, 네 덕 좀 보자. 그러던 어느 날. 기분입니다요. 더위입니다. 아, 고맙네. 수고하게.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오셨습니까? 나리 덕분에 제 아들 녀석이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요? 잘 됐다니 다행입니다. 여보, 아버지. 무슨 일이야? 집에 불이라도 났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교장 선생님 댁에서 이걸 보냈어요. 아버지, 저 이제 학교 못 가는 거예요? 학교 입학을 약속받고 기부한 땅 문서를 돌려받은 이학찬은 그 길로 교장을 찾아가는데. 교장 선생님, 제게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입학할 수 없다니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지 않았는가. 선생들도 반대를 하는 데다가 학부모들도 백정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는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낸 줄 수가 있겠냐고. 교장 선생님, 부디 저는 백정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소원입니다. 제 아들 하나만 제발. 글쎄, 자네 아들 하나 받아주었다가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백정들이 자기 자식을 받아달라고 하면은 그땐 내가 뭐라고 해야겠나? 어? 아무튼 안 되는 일이니 그만 물러가게!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 안 됩니다! 그만 들어가게! 안 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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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생님! 결국 이학찬의 아들은 백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했다. 그만 가시죠.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린 이학찬. 뭐? 아유, 어서 오십시오. 자넨 또 술 사러 왔는가? 아닙니다. 나랑 술 한잔 할 테니 술상 좀 내오십시오. 아유, 나리 안 됩니다요. 백정은 못 앉힙니다요. 백정이 뭐요? 백정 돈에 피가 묻었어? 거기 누린내가 나오? 백정은 내 돈 내고 술도 못 마시단 말이오? 아니, 이 사람이 어디 생패야, 행패가? 썩 가지 못해? 이깟 주막에서도 백정이랑 사람 차별을 해!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달래? 병을 옮겨! 백정이 왜? 무슨 짓이냐고! 아니, 이 사람이 미쳤구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잘 참으셨지 않습니까? 그만 가시죠. 아유, 재수! 아유!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절망스런 기분을 안고 돌아오던 이학찬. 그의 눈에 들어온 건 꿈에서라도 보고 싶지 않던 장면이었다. 너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아버지, 누가 너한테 이런 거라 그랬어? 어? 내가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학교도 못 가는 백정 팔자인데 이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야? 자식이. 그래, 이놈 소모같이 잘라버리자. 그렇게 해서라도 백정지 못하게 손내. 아버지, 어서. 아버지. 내 돈 없고 너만은 너만이 내 밑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나리, 그게 그리 큰 잘못입니까? 자신이 사람처럼 살게 하고 싶은 게
그리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입니까? 백정현이 꿈도 꿀 수 없는 겁니까? 백정현 사람인데요, 나도 애미인데요. 백정들의 처참한 현실에 강상호는 백정에 대한 차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한다. 얼마 후 놀랄 일이 벌어졌다. 제 아들놈을 교장 선생님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데려왔습니다. 강상호가 데려온 아이는 놀랍게도 이학찬의 아들이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나리 어떻게 그런... 날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십시오. 아이고, 나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 사람이 나리께 그런 신세를 지면... 아니면 무슨 수라도 있어요? 우리 아들 당신처럼 멸시받고 짓밟히면서 그리 살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난 괜찮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백정 이가의 아들이 아니라 강 선생의 아들이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똑똑해서 잘 가르치면 좋은 인재가 될 듯해 제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시켰으면 합니다만. 아니, 그게 그래도 백정의 아들이라 입학이 안 된다면서요? 전 아시다시피 백정도 아닐 뿐더러 대대로 양반 가문의 자손이니 제 아들이 입학하는데 문제될 게 없을 듯한데요. 이러시면 그 곤란한데, 제 아들의 입학을 거부하신다면 전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소송이요? 강상호는 학교에 가기 원하는 백정의 아이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결국 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리고 1923년 강상호는 백정, 이학찬 등 뜻있는 이들과 함께 백정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시작한다. 백정도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한다. 인간은 저울처럼 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사 운동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고 배우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백정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 자리가 될 겁니다. 형평사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형평사는 크게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해달라라고 하는 계급 타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쟁이, 갑바치라고 놀려 부르는 이런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 권장, 즉 야학과 강습소를 설치하여 우리도 배우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백정들끼리 서로 돕고 살자라고 하는 상호구조였죠. 그런데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백정들이 권리를 요구하며 우리의 자리를 넘본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진주 지역에서는 육고기 불매운동이 벌어지고요. 더 나아가 시도 때도 없이 형평사에게 물리적, 정신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1923년 시작된 형평운동은 빠르게 위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32년 이 급진적인 세력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를 계기로 형평운동은 급격하게 위세가 줄어들게 되었었죠. 1835년 결국 형평사는 대동사로 이름을 바꾼 뒤 일본의 협조적인 노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형평사는 사라지게 되었죠. 더 넓힐 영토가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천자시옵니다. 에이, 영토도 영토지만 국가가 부강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천자께서 이뤄내셨습니다. 아이, 그만 띄워주시오. 내가 아주 어지러워 죽을 것 같소. 배신들의 칭송이 자자한 강화.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주나라 전성기를 이끌었다. 물 들어온 김에 노저울 했다고 이참에 인두세를 거둬들여 우리 주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인두세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 천하를 얻는 것 또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오. 천하. 역시 천자시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내셨사옵니까? 정녕 그리들 생각하십니까? 진정 인두세를 거두어드리는 게 옳은 방법이라 여기시냔 말입니다. 아,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많이 거둬들여야 많이 쓸...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천하를 얻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옵니까? 그것은 단지 가혹한 수탈일 뿐 분명 하늘도 노할 것이옵니다. 천자인 자신 앞에서 하늘을 운운하자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강호왕. 간언을 한 대신을 관역삼아 위협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네. 그대는 여지껏 내가 백성들의 고열이나 빨아먹는 암군이라 여긴 것인가? 신, 천자께 어서 백성들의 곡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길 청하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심장이 되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고만장이 하늘을 찔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강호왕. 그는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그 즉시 피의 심판을 내렸다.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그게 누구든 다 피를 보게 될 것이오. 그게 비록 하늘일지라도. 하늘도 무서울 것 없었던 주나라 강호왕. 그런데 이토록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폭군 강호왕을 쩔쩔매게 하는 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바로 부인 하씨였다. 날이 추운데 오느라 불편하지 않으셨소, 부인? 그러게, 날도 추운데 왜 오라가라 하시는 겁니까? 아, 미안하오. 이쪽으로 좀 앉히시오. 왜 이러시오, 부인? 그러게, 천자라면 처신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천하를 부려하던 강원과 그런 그를 거부한 부인 씨.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여보게, 여보게. 자네 그 얘기 들었는가? 전작께 없어 전농을 불러들이셨다네. 전농이라면 대사농 소속 하급 관리가 아닌가? 맞네. 아,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자넨 인두세를 걷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안한 것이옵니까? 자네 생각에도 영 아닌 것 같은가? 네, 그러합니다. 인두세를 걷자는 건 백성들의 신음에 귀를 막고 민심의 고초에 눈 감아버리겠다는 것이온데, 아휴, 그런 조정 간신배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또다시 피바람이 예고된 상황. 그런데 대신들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강왕을 보며 의아해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이걸 왜... 내 자네와 같은 자가 곁에 있단 사실에 기뻐 그러네. 더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게. 망극하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후로도 강왕은 하급관리인 한빙을 종종 궁으로 불러들였다. 서방님 오셨어요? 근데 뭘 만드는 중이요? 서방님 드리려고 손수건에 수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도? 천자께서 부인 주라고 하사하셨소. 천자께서 서방님을 잘 봐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나도 마냥 편하고 좋지만은 않소. 아 참, 천자께서 이번엔 부인과 함께 들라하던데. 저도요? 멋진 서방이랑 사니 이런 호사도 다 누려보네요. 천자 깨워서 드셨사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내 못 좀 찾느라. 편히들 앉으십시오. 인사드리시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이십니다. 부인, 그 장신구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예, 서방님께서 주신. 아, 얼마 전에 천자 깨워서 제게 주신. 뭐라?
반빙 이자를 당장 끌어내거라! 예! 왜 이러십니까? 혹시 소신이 무슨 실수라도?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니까짓게 감히 이 천자의 것을 훔쳐! 갑자기 한빙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강화.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발! 제발 저희 서방님 좀 살려주십시오! 네! 왜 훔쳐갔느냐? 억울합니다. 훔치다니요. 천자께서 제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장신구나 국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다 돌려드릴 테니 제발. 넌 내가 무엇을 훔쳐갔다고 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딴 건 말고! 어찌 내게서 훔쳐갔느냐? 네 부인 말이다. 자신의 부인을 한빙이 훔쳤다 말하는 강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궁박 시찰을 나온 강화. 그는 우연히 하씨를 보게 됐고 곧 첫눈에 반하고 만 것인데. 대해 알아보거라. 예. 서방이 있다 그 말이지. 이 천자가 이 세상에서 못 가진 게 무엇이냐? 그 놈이 훔쳐간 것이다. 내 부인을. 천자께서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그게 무슨 억지란 말입니까? 하면 네 말은 내가 미치기라도 했단 말이냐? 여봐라! 놈을 당장 끌고 와 성간령에 처하거라! 예! 이거 나온 한 말이다! 아! 서방님! 서방님! 그렇게 한빙은 억지 누명을 쓰고 노역장으로 향했고 하시는 강왕의 후궁이 됐다. 천자께서 드셨사옵니다. 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내 준비해 보았어.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것들이요. 내가 직접 꽂아주겠어. 아, 이 저분이 부인이 지금 입고 있는 의상에 잘 어울리는 색은 아닌 것 같구려. 난 그만 나가볼 테니 식사는 꼭 하시오. 하시는 후궁 첩지를 받았음에도 그에게 조금도 곁을 내주지 않았다. 마마,
이제 그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언제까지 천자 깨워서 마마님만 바라보게 하실 겁니까? 자네,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는가? 예, 하달만 하십시오. 이걸 궁박상인 노씨에게 전해줄 수 있겠는가? 예, 마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며칠 후 하씨는 한빙으로부터 답신을 받게 됐다. 부인, 나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 노역도 견딜만하고 밥도 잘 먹고 있어. 아니, 부인도 아프지 말고 잘 버텨내야 하오. 이겨내야 하오. 서방님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씨에게 남편 한빈이 보내준 서찰은 유일한 기쁨이고 위로였다. 이후로도 하씨는 한빈과 수차례 서찰을 주고받으며 그리움을 달랬는데, 이번에도 잘 부탁하마. 예, 마마. 나가는 길이 아닌데. 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것이냐? 마마, 그것이 왜 천자의 측근손에 들어가 있냐 물었다. 그것이 하면 지금껏 내가 쓴 모든 서찰들이 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얼마 전 강황은 산책을 하다 우연히 하씨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녀가 자신 몰래 남편 한빈과 서찰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하씨의 미소가 다시 보고 싶어 그날 이후 그녀의 서찰을 하루째 자신이 대신 답신을 써왔던 것. 하면 서방님은 어찌 된 것이냐? 자결하셨다옵니다. 마마, 바보 같은, 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넣으십시오. 물 넣으시란 말입니다. 어찌자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오? 이러다 잘못되면 서방님도 가시마당해. 제가 사람 무엇한단 말입니까? 서자를 훔쳐보니 즐거우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부인, 사람을 어찌 이리 농락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찌 비참하게 만드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부인이야말로 어찌 이리도 날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어찌 죽은 자를 따라가려 한 것이. 이렇게 오매불망 부인만 바라보고 있는 난 보이질 않는 것이요. 사방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씀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제가 사방님을 어찌 생각하는지 다 알면서 어찌 그런 가차답시는. 그렇게라도 해야 부인이 우지 않소. 부인의 입궁으로 들어와 미소 한번 지은 적 있어? 오직 그때 부여졌소. 전 늘 웃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전장께서 절 입궁에 가둬놓지 않으셨다면. 그건 내 곁이 아니잖소.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소. 필 저입니까? 하고 많은 여인들 중에 왜 하필 저이냐 말입니다. 사랑하오. 사랑. 처음으로 보기만 해도 떨리고 상상만 해도 설레었던 여인이 부인이었어. 그래서 그랬어. 혼자 하는 게 어찌 사랑입니까? 전 천작께 떨렸던 적도 설레었던 적도 없는데 어찌 그 마음을 사랑이라 하시냐 말입니까? 사랑을 모욕하지 마시오. 뭐라? 위는 항시 감시하거라. 단지 못하게 내 옆에서 평생 긁어줄게. 무조건 감시하고. 알겠느냐? 식사도 잘하시고 평안한 느낌이라 하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한 달여가 지났지만 강원과 하씨 사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다니시다간 곧불 걸리십니다.
그날 이후 강황과 하씨 사이에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었고, 자신에게 순애보를 보이는 강황에게 그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 유람을 다녀올 순 없을런지요? 유람 말이요? 아, 날이 이리도 찬데. 궁에만 있으니 답답해요. 아, 내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려. 미안하오. 어디로 가고 싶소? 어디든 말만 하시오. 그렇게 그들은 첫 유람을 떠나게 되는데. 참 아름답구나. 부인, 뭐라 하셨소?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광을 보게 해주셔서. 천자께서는 제가 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지만, 저는 죽는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바라건대 부디 절 서방님과 합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옷이 날 서방님에게로 데려다 줄 날개가 되어주겠지. 그렇게 다니시다간 곧불 걸리십니다. 저 유람을 다녀올 순 없을런지요? 어디로 가고 싶소? 어디든 말만 하시오. 그놈에게 가겠다고! 날 배신하고! 죽음을 택한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게 보여준 그 귀신을 다 보고 싶더니. 여보라! 한씨 시신을 찾아내! 한빙의 묘가 보이는 곳에 묻어 죽어라! 죽어서도 만날 수 없게! 죽어서도 바라만 볼 수 있게! 하씨의 유언에 분노한 강황은 일부러 두 사람의 무덤을 떨어뜨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각각 나무가 자라더니 위로는 가지가 서로 얽혔고 아래로는 뿌리가 서로 맞닿게 되었죠. 이때 한 쌍의 원앙이 날아와 서로 목을 부둡게 안으며 부슬피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송나라 사람들은 감격하여 이 나무를 상사나무, 그리고 그 무덤에서 핀 꽃을 상사꽃이라고 불렀죠. 여기서 바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몹시 그리워해서 생긴 병, 바로 상사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사랑이 낳은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절망으로 빠뜨린 강황, 그리고 그로 인해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빈과 하씨. 이 이야기는 상사병이라는 단어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